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중히 여기고 무엇을 덜 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또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덜 중요한 것을 인하여서 더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고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날로 성장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복을 받는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둘씩 둘씩 짝을 지어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70명이 전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듣는 동안에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제자들은 전도하고 나서 예수님께로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주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가슴이 뿌듯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유대인들 중에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주술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연기를 피워. 연기를 피우면 귀신이 나간다. 연기 피운다고 귀신 나갑니까? 모기는 달아나지만 귀신은 안 달아나요. 또 어떤 사람은 불을 피워. 뜨겁게 불을 피우면은 귀신이 그거 뜨거운 것 때문에 달아납니까? 끄떡 없어요. 귀신은요, 불 속에서도 왔다 갔다 해요. 그 어떤 사람은요, 어떤 식물을 의지합니다. 나무. 귀신이 무서워하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복숭아 나무 귀신이 무서워한다고 하죠. 저도 제가 청년 때 어느 마을에 전도하러 갔었는데 그 마을에 좀 귀신 역사 있는 아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니까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복숭아 나무로 몽댕이를 만들어가지고 두들겨 패달래요. 그러면 귀신이 나갈 거라고. 아니 내가 나무 여자 그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사람입니까? 그러다가 그 어떻게 하라고. 그러다가 그 또 복숭아 나무 아니라 무슨 나무로라도 몽둥이 만들어서 두들겨 팬다고 해서 귀신이 나갑니까? 다 부질없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자 했지만은 귀신을 쫓아내는 자는 그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명령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귀신이요, 무슨 일을 합니까? 귀신이 사람에게 오면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귀신은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요한에서 3장에도 말씀하셨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다고 했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아우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인 것도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귀신이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귀를 시험하는 자가 와서 가로되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셨죠. 시험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귀는 밤낮으로 성도를 참소하는 자라고 말해요. 참소하는 자, 성도들 마음속에 참소해가지고 자꾸 정죄감에 빠지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마귀가 그렇게 또 귀신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인간의 몸을 병들게 만듭니다. 병들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 그 병이 깨끗이 나았더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심지어는요,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18년 동안 펴지 못하던 여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에 허리가 쭉 펴졌어요. 그 순간 쭉 펴졌어요.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아무튼요,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나옵니다. 귀신이 들어가지고 생긴 병은요. 근데 귀신이 쫓아내고 나면,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 그 병이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이걸 의사들은 모르죠. 아무리 주사를 놓고 아무리 약을 주고 심지어 수술을 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한 그 병 낫지 않습니다. 근데 귀신 쫓아내고 나면 병이 나아요. 저도 여러 번 귀신을 쫓아주고 또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병이 다 귀신은 아니고 때로는 약을 먹으면 낫는 병 있죠. 수술하면 낫는 병 있죠. 주사 맞으면 낫는 병도 있죠. 그냥 푹 쉬기만 해도 낫는 병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귀신이 때로는 우리 사람의 몸을 병들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머리를 혼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혼미하게. 혼미하게 만든다고 말은 멍청하게 만들어, 사람 머리를 멍청하게 만들어 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분별이 안 돼요.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앞뒤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이 귀신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혼미케 되면은 분별이 안 됩니다.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돼.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랬죠.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 혼미하게. 멍청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 귀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들어도 들어도 이게 마음속에 안 깨달아져. 듣고도 금방 잊어버리고 시험 볼 때 되면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이러면 정말 큰일이죠. 큰일이죠. 그 혼미하게 만드는 귀신 우리에게서 떠나야 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귀신이 역사하면요, 사람의 정신을 장난하게 만듭니다. 이게 미치게 만든다 이 말이요. 미치게 만들어. 정신 장난에 빠지게 만들어. 그러면 정말 정말 복잡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밖에도 귀신이요, 여러 가지 이단 사설을 만들어, 교묘한 이단 사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단에 한번 빠지면요, 참
참 건져내기 어렵습니다. 건져내기 어려워. 성경 갖다가 들이대면서 얘기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마냥 옳은 줄 알아.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단에 빠지기 전에 영적으로 바로 서야지. 이단에 빠진 후에 그 사람 건져내려고 하면은요 10배, 20배 힘듭니다. 거의 어렵게 됩니다. 근데 이거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귀신을 미혹해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미혹해하는 영이라. 그 밖에도 귀신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귀신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귀신을요, 거짓말하는 영이라고도 하죠. 거짓말하는 영. 귀신이요, 계속 사람을 속이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거짓말하는 영. 아방 때 거짓말하는 영이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임하여 가지고 계속 거짓 예언하게 만듭니다. 계속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아방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그들의 말을 듣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어리석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귀신을 성경에 보면은 더러운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더러운 영. 왜 더러운 영이냐? 귀신이 들어가면요 사람이요 지저분해져요. 몸도 잘 안 씻어요. 몸도 지저분하게 하고 옷도 지저분하게 입어요. 무당들 옷 입는 거 혹시 보셨어요? 옷을요 아주 울긋불긋 화려하면서도 아주 지저분하게 입어요. 그런 뿐 아니라 집안도 잘 안 치워요. 이 귀신이 역사하면요 집안 안 마냥 널어놓고 삽니다. 아주 지저분하게 널어놓고 삽니다. 귀신 역사하면 거기다가 말도요 더러운 음담패설 많이 합니다. 더러운 얘기, 음란한 얘기 많이 합니다. 또 그런 행동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게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더러운 귀신이란 말이 가장 많이 쓰여집니다. 또 악한 귀신이란 말도 있죠. 악한 귀신, 또 악귀라고도 하죠. 아, 귀신이 들어가면요 사람을 막 두들겨 패고요 폭행을 합니다. 사람을 두들겨 패고 막 파괴를 하고 저 IS 그 사람들요 그 악한 귀신들이 들어가서 역사하니까요 막 자살폭탄 테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쫓아내고 나면 사람이 갑자기 착해집니다. 갑자기 순해져요. 정말 그래요. 귀신 쫓아내고 나면은 난동을 부리고 막 두들겨 패고 파괴하고 이런 사람도요 귀신 쫓아내고 나면 갑자기 착해지고 순해집니다. 저도 체험을 했습니다. 귀신 쫓아지고 나니까 그렇게 사람이 얌전해지고 착해져요. 또 성경에 보면은 귀신을 또 뭐 시험하는 자라고도 말씀하시고 참소하는 자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미혹하는 영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아무튼 귀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여져서 불려지는데 아무튼 귀신은요 우리 인간에게 와서 유익하고 복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직 해로운 일만 괴로운 일만 합니다. 우리 인간을 어렵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니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기뻤겠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을 해요. 아,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아우 세상에 말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나니. 예수님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냐면은 원래 천사장이었었죠. 천사장이 근데 교만하다가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고 찬송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땅에 떨어졌어요. 마귀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부하 천사들은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대장이고 귀신들은 그의 부하들인 것이죠.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나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님께서요 귀신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 권세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귀신은 그 권세 받은 자가 명령할 때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12명의 제자들에게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귀신이 떠나더라. 이렇게 귀신이 떠나더라. 그리고 병이 낫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권세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그 권세 안 받으면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귀신 안 나갑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바울의 흉내를 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과 권세를 많이 주셨는거 아니요. 바울이 사용하는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언제라도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희한한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보려고 뭐라고 하는 귀신들인 사람에게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너를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딱 째려보더니 뭐 나한테 나가라고? 이것들을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요 이 두 남자를 땅바닥에다 그냥 맷다 쳐놓고 그냥 막 두들겨 팹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기운 채로 도망을 갔다라 그랬어요.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옷하고 그 당시 옷은 달라요. 그 당시 옷은 천을요 긴 천을 둘둘 몸에다가 말아가지고 걸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쭉 잡아당기면 옷이 그냥 홀랑 벗겨져요. 그래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망신살 뻗친 거지요. 권세 안 받고 그렇게 하면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죠. 흉내 낸다고 나가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 권세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도 다 그 권세만 받으면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귀신을 잘 쫓아내다가 나중에요 한참 지난 후에 귀신을 못 쫓아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내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남은 제자들은 산 밑에 남아있었죠. 그런데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떤 남자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내요. 예수님 내려오시니까 선생님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귀신을 못 쫓아내네요. 아 얼마나 예수님까지도 참 창피하게 됐지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귀신 쫓아내고 나니까 병이 다 깨끗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나중에 어느 집에 앉아있던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아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소멸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능력을 받지 못해서 못 쫓아내는 사람도 있지만은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를 소홀히 하면 그 능력이 소멸되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그러면 점점 더 우리 속에 있는 본능이 커집니다. 능력과 권세가 더하여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에게서는 마귀가 떠나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를 떠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복하면 귀신은 더 이상 붙어있지를 못해요. 떠나갑니다. 근데요 불순종하면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귀신이 모여들어요. 그래야 귀신이 자꾸 장난칩니다. 방해합니다.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나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 말씀에 순복하면 귀신 떠나갑니다. 그러면요 정신이 맑아져요. 공부가 잘 됩니다. 성적이 쑥쑥 올라가요.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런데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아, 귀신들이 항복하는데 어찌 안 기쁘겠습니까? 물론 기뻐하겠죠. 그런데 그건 별것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별것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이 땅에 있을 동안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천국 가봐요 귀신이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그냥 쫓아낼 것도 없죠. 천국에는 귀신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니 이건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고작 몇십 년 살다가 떠나가는 나그네 인생 이 땅에 영원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좀 벌었다고 기뻐하고 돈요
그 천국까지 가져갑니까?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돈이라고 하는 거 있다가 또 없어지고 또 없다가 또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돈이 생기면 그거 영원히 있습니까? 언젠가는 없어질 때가 있는 거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지위도 권세도 마찬가지.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뭐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도 있는 것이죠. 좋은 집 샀다고 그게 뭐 영원한 집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그 집 놔두고 가야지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승용차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거 없습니다. 영원한 것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그러니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몇만 배 몇십만 배 더 큰 거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가 천국에 갈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천국 가게 된 거 이건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처소이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기뻐하겠습니까?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더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하는 영적인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여기 21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을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요. 구원의 길을 찾아가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는 자는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는 자기 나름대로 지혜로운 자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 이들에게는요 복음의 진리가 안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의 구주되심이 그들을 마음속에는 안 나타납니다. 아무리 일러줘도 몰라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나름대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다 감추시고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렇다고 어린아이만 구원 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순수한 사람에게는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진다 계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2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깨닫고 믿는 자가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계시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란 말은 나타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리빌 나타내서 보여준다.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게 안 깨달아집니다. 도저히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안 믿어집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 많죠. 분명한 사실인데 또 체험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귀신도요
귀신도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전에는 그랬으니까요. 누가 귀신 얘기하면은 아유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에? 전설의 고향이나 나오는 얘긴데. 그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하고 있네.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구원을 받게 되었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귀신 많이 쫓았지요. 정말 귀신 많이 쫓아줬지요. 정신 미쳐버린 사람도 많이 돌아왔지요. 또 병원에 가서 병명도 안 나오는 사람들 귀신 쫓아주고 나니까 병이 깨끗이 나은 거 여러 번 체험했지요. 귀신이 있습니다. 분명히 귀신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몽땅 들어가가지고 그 보살 무당된 사람 보살 무당된 사람도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해가지고 귀신 떠나가고 나니까 정상적인 사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신학도 하고 전도사 되었습니다. 신도가 300명이 넘어갔는데 그 신도 회장이 교회 권사 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을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 한 못 깨달아요. 공부 많이 했어도 못 깨달아요. 나름대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못 깨달아요. 못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셔야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요. 다 죄인이지요. 죄 없는 자가 없지요. 그리고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피 흘리며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이름 하늘에 기록이 되었습니까? 봤어요? 안 보고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아느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라면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구원의 확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증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천국에 간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라고.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라고. 천국의 후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천국은 내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하는 보장인 것입니다.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보장인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시더라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깨닫고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면은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시면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그 전에 여기 23절 24절에 말씀하셔 여러 임금들 여러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무엇을?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예언도 했지만은 자기들은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다윗도 그랬고 여러 선지자들이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지금 보는 자 듣는 자 보기도다. 지금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주위에 둘러선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말씀하셨으니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더 복 있는 자, 더 복 있는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자기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불쌍한 거죠.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갈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정말 불쌍한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고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도록 도와준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